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다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가 최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김 목사 찬반 양측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쟁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앞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 119 구급차까지 보입니다. 양측으로 나뉘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울 성락교회 교인들입니다. 김기동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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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을까? 분쟁의 시작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김기동 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의 교회 재산 사유화 문제와 성추문 의혹을 암시하는 소위 X파일 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자와 관련된 이 파일은 급속도로 교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원로로 은퇴했던 김기동 목사가 아들 김성현 목사를 사임시키고 자신이 담임 목사직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자의 재산 사유화 문제와 성추문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인들은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부자의 완전한 퇴진과 교회 재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있어 교회 앞에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5천여 명이 모여 임시 교인총회를 열고 김기동 목사 외 2인을 불신임하고 김기동 목사의 교회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건을 99%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는 두 부자 목사의 완전한 퇴진만이 성락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 측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반대 측 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협의회 역시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조직일 뿐이라며 저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동 목사도 지난 3월과 4월 인터넷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락교회는 지난 1987년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 한국침례회에서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 규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됐음에도 교인 10만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한 성락교회. 그 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